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곧 다가올 봄처럼 화사한 그림이 반기는 곳. 행복한 여자 춘심이 시리즈로 유명한 이철진 작가의 갤러리 겸 작업실이 경주 진현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며 가며 누구나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에 작업실을 마련한 이철진 작가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여자 춘심이라는 작업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이철진입니다. 20년 넘게 춘심이를 그려온 이철진 작가. 원색을 이용한 화사한 분위기와 햇살처럼 환하게 우는 표정이 이철진 작가가 그리는 춘심이의 특징인데요. 행복한 여자 춘심이는 어떻게 만들어진 캐릭터일까요? 제 작품은 행복한 여자 춘심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을 제가 형상을 해서 제 앞에 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 그런 모습들에서 특징이 있는 사람들을 제가 캐치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춘심이라는 이름을 통칭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사람들이 관람을 하면서 자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상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학에서 서양화와 동양화를 모두 전공한 이철진 작가의 춘심이는 일반적인 서양화, 동양화 작품과는 다르지만 그 둘의 매력을 모두 갖고 있기도 한데요. 어떤 이유로 춘심이를 그리게 됐을까요? 춘심이라는 어떤 이거는 원래는 제 호로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90년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걸 아호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 이름이 춘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착안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런 식으로 춘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죠. 춘심이의 특징은 실질적으로 이제 웃는 모습입니다. 그 전에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자신의 어떤 상념적인 어떤 부분들을 많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있는 어떤 생각에 잠겨 있는 어떤 여성들을 많이 그렸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어떤 계기가 2008년도에 제가 이제 그 뉴욕 전시를 이제 참가하게 되면서 블루크린이나 이런 쪽 뉴욕 쪽에 이제 작가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가적인 어떤 아티스트의 어떤 그런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한 또 그 에너지나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내 자신에 너무 빠져서 내 그림만 그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한국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좀 생기 있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활짝 웃고 있는 표정과 춘심이라는 이름 때문에 얼핏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 그림마다 체형도 스타일도 모두 다른 춘심이. 이렇게 수많은 춘심이는 어떻게 탄생할까요? 결국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상업적인 어떤 캐릭터를 제가 그리는 것은 아니고 제 작업이라는 어떤 그 자유스러움 속에 등장하는 어떤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는 어떤 이미지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체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스타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색감이나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이제 팝아트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차용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라서 결국은 검은색이 그렇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림 속에. 그리고 이제 제 작업에 등장하는 이 색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원색적인 걸 좋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결국은 또 에너지를 더 많이 이렇게 받고 하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이제 통일되는 거는 이제 웃는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뽑아내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이래 착안하다 보니 눈을 떠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느낌을 주는 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눈을 웃는 모습으로서 눈을 감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가장 그림에 잘 어울려서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죠. 같은 듯 하면서도 전혀 다른 개성을 간직한 춘심이들.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모습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기분이 좋다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게 만드는 춘심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제 그림 속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또 비어있는 여백입니다. 그 서양화에 꽉 채워지는 어떤 화면이 아니고 인물을 해서 나머지는 비워두는 어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죠. 포인트가 인물이 확 주가되는 어떤 그런 이유도 이 여백 때문에 사실은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전에는 먹이주는, 동양화니까 먹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좋아서 블랙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먹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가지지 않고 이걸 검은색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좀 사람들한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색을 조금씩 사용을 했는데, 팝아트나 이런 쪽, 앤디 오울이나 이런 쪽에서 제가 젊었을 때 굉장히 또 그분을 또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 원색적인 어떤 색깔들이 단순한 어떤 느낌이면서도 가장 강렬하게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는 이철진 작가. 좀 더 많은 이들이 편하게 작품을 감상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갤러리 카페를 열었는데요. 춘심이 그림과 소품으로 가득한 카페는 이철진 작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좀 쉬는 부분이 중요한 어떤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작업실만 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갤러리만 한다든지 했을 때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와서 어떤 쉴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렇게 차를 한잔 하면서 또 담소도 나누고 또 작가하고 또 만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이제 갤러리 카페는 꼭 이렇게 하게 되었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갤러리 카페를 갔다가 이러면 그 작품 봤나, 그 작품 안 좋더나 이러면은 작품이 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작품을 본 거를 기억을 못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통 갤러리 카페라고 하면 사람들이 들어가면 작품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공간 자체를 그냥 사람들이 갔다 오는 거지 어디에 그림이 있었고 이런 거를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기에 제일 먼저 이제 들어오는 게 일단 큰 작품들이 먼저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제 이 그림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1층에서는 작가의 작업 모습을 보거나 직접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2층에서는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하게 그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나 편히 찾을 수 있는 문화 맛집이 생겼네요.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리고 저 미소 하나만 봐도 커피 마시면서 즐거움을 줄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끔씩 이쪽으로 불국사 쪽으로 오게 되면 제가 여기 들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림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너무 좋아요. 행복한 여자 춘심이 시리즈로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물하는 이철진 작가. 그의 작품은 포항 시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포항 시내의 화사한 분위기를 선물한 것처럼 이곳 불국사 진현동에도 미술로 기여하고픈 바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진 나고 지금 코로나 나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여기 발길이 좀 많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문화 예술인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카페도 더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뭐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에너지를 그림에 담아보내는 이철진 작가. 그의 작품을 언제나 볼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춘심이와 함께 봄 맞으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